승현은 오늘도 성류 때문에 몸이 성할 날이 없다. 아니 뭐라는지 안 들려. 아이씨 나 파혼했다고. 이모. 방금 뭐라 그랬어? 야 이 미친놈아! 뭐 이모 왜? 아 때릴 거면 얘 때려줘야 자꾸 날 때려. 어 야 그래! 야! 너 왜 내 아들 때리니? 너 땅이 나부랭인가 이해할 리가 없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너랑 엮이면 어려서부터 사지 멀쩡한 날이 없다니까. 아, 좀 시끄러워. 아. 가만 좀 있어. 이 흉터 아직도 있네. 너 내 말 뭘로 들었냐? 네가 친 사고의 흔적들이 아주 구석구석 각인돼 있다. 일어나세. 아, 빨리 와봐. 잠깐 와봐. 싫은데? 아, 빨리. 빨리 와봐. 진짜 중요한 얘기란 말이야. 빨리. 아, 이 미치가 왜 또 발작이네 또 왜. 아, 배신 자식이. 아니 나 삼촌 포획해서 엄마한테 맞춰? 아! 어? 너 오늘 뒤졌어. 야 그거 다 널 위해서야. 날 위해서야? 자고로 배신 자는 목을 아. 쳐야 된다고. 아 야 숨 막혀 이모. 야 이거는. 어릴 적부터 성류가 사고를 치기라도 하면 흑기사처럼 늘 곁에서 모든 것을 수습해오던 승효. 뭐야? 너도 엄마가 시켰지? 어? 야, 깍지 새끼야. 뭐야? 야, 근데 뭔데 이거 상자를 이렇게 애지중지 지키고 섰냐? 아, 아니야.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기 안에 버릴 것도 더 있고 모아서 조금은 또 쓸모가 있는 것도 같아. 그냥 또. 그래? 그래? 야, 이거 나중에 버릴 때 아저씨한테. 알겠어요. 릴리언은 승효와 성류의 찐찐 티키타카의 모습이었다면 과연 3화에서부터는 이 둘이 찐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내가 그 말을 진짜 믿었어. 그래가지고 내가...